별, 빛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가운데 성운처럼 퍼지는 모양을 가진 천체를 제외한 모든 천체.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이 포함되나 일상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별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부르는 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밤 하늘에 반짝이는 천체들을 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핵 융합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인 항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둘은 같은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밤하늘에 빛나는 천체 중엔 태양빛에 반사된 태양계 행성들이 보일 때도 있기 때문이죠. 저와 함께 알아볼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면서 특별한 특징을 가진 별들입니다. 지금부터 우주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처음으로 찾아갈 곳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어딜지 예상이 가시나요?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은 바로 태양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태양을 별이라고 칭하지 않지만 천문학에선 태양도 별의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4,959만 7,870km, 빛의 속도로 8분 19초가 걸리는 거리인데요. 분명 엄청나게 먼 거리지만 앞으로 가게 될 별들은 이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를 가야만 합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진짜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한번 찾아보죠. 태양을 제외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이지만 이 프록시마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 넘기고 눈으로 보이는 별 중 가장 가까운 별은 센타우루스 자리의 앞발 부분인 알파 센타우리로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4.37광년의 거리입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자면 숨 한번 들이마시고요. 41조 3,433억 9,216만 5,178.1km가 되겠군요. 지구에서 볼 땐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까이 가면 두 개의 항성이 서로 공전하는 쌍성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두 별을 알파 센타우리 A, 알파 센타우리 B로 이름을 붙여 구별하고 있습니다. 더 밝은 별이 알파 센타우리 A, 상대적으로 어두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 B입니다. 이 두 별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만큼 밤하늘에서 네 번째로 밝게 빛납니다. 밤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별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선 위치상 이 별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알파 센타우리가 거리적 이점을 가짐에도 네 번째로 빛나는 별이라면 가장 밝은 별은 어떤 별일까요? 이 질문의 주인공은 바로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입니다. 지구에서의 거리는 약 8.59광년으로 표면 온도가 9,940K이며 태양보다 2배 가까이 뜨겁고 밝기는 25배나 되는 항성입니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 그 이름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리우스도 알파 센타우리와 같이 두 항성이 공전하는 쌍성계인데 시리우스 A와 시리우스 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우스 B는 백색 외성으로 핵 융합에 필요한 원소를 소진한 별이기 때문에 빛나지 않아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은 시리우스 A뿐입니다. 그렇다고 시리우스 B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시리우스 A보다도 무겁고 빛나는 별이었으니까요. 영상의 주제와 무관하지만 백색 외성을 접할 때면 항상 부모님이 생각나곤 합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빛나는 주인공으로 살아오셨을 텐데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빛은 점점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말이죠. 눈물 살짝 고이셨나요? 부모님께 잘해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시리우스는 한국에서도 한겨울에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새로운 재미일 수 있겠네요. 자, 지구에서 볼 때 가장 빛나는 별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절대 등급이 가장 밝은 별, 그러니까 인간이 발견한 별 중 가장 밝은 빛을 발산하는 별은 어떤 별일까요? 이 특별한 별은 황태치 자리에 위치한 타란툴라 성운 속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16만 5천광년 떨어져 있는 이 별의 명칭은 R136A1, 2010년에 발견된 별로 비교적 최근 발견된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별은 무려 질량이 태양의 265배로 이전 발견된 모든 별들의 최고 질량을 깨버렸습니다. 표면 온도 또한 5만 3천도에 달하는 괴물과도 같은 항성이죠. 인간이 발견한 별 중 가장 밝은 이 별의 밝기는 상상도 잘 되지 않는 태양의 870만 배의 밝기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이 넓은 태양계를 모두 비추는 태양보다도 870만 배라니 너무 거대한 수치라 감조차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별은 인간이 발견한 별 중 가장 밝은 별인과 동시에 가장 무거운 별이기도 한데요. 만약 이런 별이 태양계 근처에 있었다면
너무 좋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R136A1은 너무 멀어서 아쉽게도 사람의 눈으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R136A1 가장 밝고 가장 무거운 별이지만 가장 큰 별은 아닙니다. 인간이 관측한 가장 큰 별은 방패자리 UI 스쿠티입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방패자리 방향에 있는 별인데요. 인간이 크기를 측정한 별 중에 가장 크다는 점 때문에 제 채널에서도 이 별을 다뤄달라는 댓글이 자주 달리곤 합니다. UI 스쿠티, 지구로부터 9500광년 떨어져 있는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1700배로 AU로 따지면 약 8AU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1AU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합니다. 8AU라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부피로 따지자면 태양이 50억 개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비교를 위해 유니버스 샌드박스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유니버스 샌드박스에 구현되어 있는 태양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별들을 하나씩 두면서 크기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했던 알파 센타우리 A를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 센타우리 A입니다. 태양하고 굉장히 흡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아, 너무 가까워서 눈이 부시니까 조금 멀리 놔보도록 할게요. 태양하고 굉장히 크기가 비슷해요. 크기가 태양보다 10% 정도 더 크네요. 자, 태양과 비슷한 알파 센타우리 A. 알파 센타우리가 태양과 굉장히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계 항성을 탐험하게 된다면 가장 처음 가게 될 항성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가까운 데다가 태양과 조건까지 비슷하니까요. 자, 그 다음은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를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우스는 알파 센타우리나 지구보다는 약간 큰 것 같죠? 이 항성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약간 더 파란 빛의 파장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시리우스는 태양이나 알파 센타우리보다 밝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두 배네요. 자, 이번엔 가장 무겁고 가장 밝은 별 R136A1입니다. 가장 무거운 천체라는 타이틀답게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동안 봤던 항성과는 사이즈가 다르죠. 굉장히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멀리다 둬야겠네요. 태양과 알파 센타우리 A, 시리우스 A가 작아 보일 정도로 엄청난 크기고요. 이 세 개의 항성이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빛을 우주에 뿌리고 있습니다. R136A1도 이렇게 큰데 방패자리 UI는 얼마나 거대할까요? 자, 보이시나요? 태양과 비교했을 때 R136A1이 엄청 커 보였는데 그 R136A가 점처럼 보일 정도로 방패자리 UI가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크기는 7.94AU, 질량은 하지만 8.5태양에 불과하죠. R136A1이 260태양인 것에 비교하면 밀도가 굉장히 낮은 천체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작은 태양계에 이렇게 거대한 항성들을 한 번에 놔봤는데 시간을 돌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죠? 한번 실험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겠죠. 자,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궤도를 표시하면 이 R136A1이 가장 무거운 천체이기 때문에 모든 천체들이 R136A1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패자리 UI도 거대하긴 하지만 중력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R136A1으로 모두 모이게 될 거예요. 시리우스가 빨려 들어오고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시리우스가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일어났고 그 초신성에 휩쓸린 R136A1도 초신성을 일으키면서 블랙홀을 남기고 주변 물질들을 털어버렸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결과네요. 초신성의 폭발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R136A1 쪽으로 모여들던 항성들이 전부 다 궤도를 이탈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의 태양계가 망가져버렸네요. 자, 즐거운 시청 되셨나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우주, 우주의 정보가 더 알고 싶다면 풀의 리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